큰일 났다. 부셔졌어.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차량 다시 왔는데 오늘 또 비가 오네. 안 온다 그랬는데. 네, 다행히 여기 세차장 차양막이 있어가지고 뒷문을 조금 막아줘서 다행인데 큰일이다. 아, 저는 왜 이래 꼬이죠? 세정코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좀 벗겨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아마 천연가죽일 거예요. 예, 핸들류는 인조가죽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미끌림이 없어야 돼. 아까 엄청 운전하면서 미끄럽거든. 그 유분기가 이제 계속 코팅이 돼 있었는데 깔끔하게 뭐 이게 슬립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고무라서 유분기가 없어져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틀째인데 사실 오염도 찍다가 하루가 가버리고 실내 세정 진공 청소하다가 거의 끝났습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 비가 와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시죠? 여기 있는 이 차량은 사연이 있는 친구인데 아버님의 차량을 물려받은 20대 따님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따님이 참 기특한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출퇴근용으로 쓰신다고 하지만 참 아버님의 차를 또 물려받았다는 거, 새 차를 충분히 사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참 기특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마음적으로 잘 이해하고 어느 날은 폐차를 하겠지만 그 순간까지 그래도 깨끗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를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산에 있는 고래 셀프 세차장이라는 곳인데 시간제예요. 네, 여기는 제가 마산 근처 사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산놈이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환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왜? 12,000원만 내면, 주말에는 15,000원만 내면 24시간씩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냥 1일 최대 금액이 나가실 때 정산할 때 4시간이든 5시간이든 12,000원이 끝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완전 새 거고 드라잉존도 14대, 15대 정도 들어가는데 틈이 막 엄청나게 넓어요. 운동장이에요. 여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분들 땅부자예요, 땅부자. 네, 자기 땅이시래요. 네, 여기 사장님 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싼 가격을 실현했다는 느낌적인 느낌. 개인 커플러가 있기 때문에 베이마다는 없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하라. 깨끗하다 진짜. 좋은데 이거? 오. 물로 안 하면 나도 좋지. 지금 불안하다. 지금 역대급이다 이거. 와. 우리 가자 안다.
뱃놀이! 뱃놀이 가자. 심어 미는 비 때문에 강제 복귀를 하지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어디로 또 가는가. 뚜두뚜두 뚜두두두두두두 요롤레이 요롤레이. 17년 전 녹음했던 그때의 힙스러움을 느끼고 있군요. 와, 니들의 실력 천차만별 너희를 대변해줄 순 있어. 매번 세계를 밝혔지 개벽. 이제는 느낄 때도 대친 하지만 우리 힙합씬의 야생마. 기근은 앞서 비견하지마. 거친 피들이 향해 뺏는 멋진마. 크리틱한 피들이 바로 익스프로전. 빛나는 보석 같은 비전. 빚어 지루한 가건 잊어. 시대와 가치로만 아닌 한국을 평정해. 우린 공평이란 말은 질펀하게 진호해보게 맘대로 하대. 익스프로의 허락을 맡아. 네가 숨어도 네 향기를 맡아. 그래 내가 니들을 맡아. 말 안 들으면 사겨 목이 따여. 그러니 말 잘 들어. 간드러진 목소리를 높여. 최고가 될 때까지 전지어. Yeah 전지어.